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거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이 14장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피시디아 안독에서 쫓겨난 이후에 도착하게 된 이 갈라디아 남부 세계의 성읍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났지만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한 가지 형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과 5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나거든.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쫓아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을 충동질하여서 그들에게 나쁜 악한 감정을 품게 하고 심지어 돌로 공격하게 만들 정도로 이 두 사도를 향한 이 핍박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핍박 속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자신을 환영하지도 않아요. 핍박하고 있어요. 심지어 돌을 들어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핍박을 피하기보다는 이고니온에서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 그 상황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나를 싫어한다? 나를 보고 손가락질한다? 나를 핍박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직장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여러분에게 시비와 어떠한 핍박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곳에 계시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그곳에 계시고 싶으신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장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록하기를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서 계속
계속해서 오랫동안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핍박이 심해지자 그들이 떠난 곳은 루스드라였어요. 이 루스드라에서는 이고니온과 정반대의 상황이 이뤄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두 사도가 갑자기 옷을 찢으며 소리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발견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로 말하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모습을 처음으로 본 이 루스드라의 시민들이 뜨겁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혹시 저 천상에서 내려온 신이 아닌가, 이 사람이 신이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15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로 아까 이고니온에서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싫어한다고 했는데 동일하게 만약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고 인정하는 이야기를 하면 만약 저라면 저는 더 있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이 주목받는 순간, 사람들이 인정하는 순간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옷을 찢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철저하게 옷을 찢어가면서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고니온에서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이 핍박으로부터 오랫동안 인내할 수 있게 하고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는 그 순간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단 한 문장으로 이곳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그렇습니다. 주를 힘입는 자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를 힘입는 자에게는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이 그 자리가 허상임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를 힘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를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 사도 바울이 붙잡은 복음이에요. 내가 죽으니까 주님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사역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돌을 던져줘 죽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인정하는 소리가 들려도 이것이 내가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사역의 현장이 오직 주님만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생명으로 사는 삶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어야지 하는데 죽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건가요? 나의 힘으로 나의 성격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매번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군생활을 운전병을 했어요. 29개월 동안 1400고지가 넘는 이 격오지 부대에서 운전병을 했는데 겨울이 되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군대 차량이 다 경유 차량이다 보니까
이 경유가 겨울에 쉽게 얼어붙습니다. 내연기관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3시간마다 시동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3시간마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시동 작업, 이 작은 시동 작업을 하지 않으면 차량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대가 마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작게 생각했던 이 시동 작업. 동일한 거예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동일한 거예요. 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죽는 것 불가능합니다. 겨울의 추위에 차량이 얼어붙는 것처럼 내 영혼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얼어붙음으로 내가 완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판을 어떻게 하나 자꾸만 의식하게 되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에만 자꾸만 마음이 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매 순간 주를 힘입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철저하게 주님 안에 거하고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이 아침에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를 힘입어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다고 말하는데 나는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힘입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시디아 안도교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낸 유대인들이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혜로 끌어내리치니라. 이번에는 돌에 맞아 기절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믿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20절을 보니까 그 다음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250리, 약 100km 떨어진 이 더베에 가서 전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전도하러 갔대요. 그뿐 아니라 그곳에서 전도한 후에 얼마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도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그 제자들이 혹여나 자신이 돌에 맞은 그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어떠한 시리에 빠져 있을까 봐 제자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다시금 그 자리로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마치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을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쉽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해? 두렵지 않으십니까? 환난을 겪어야지만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합심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데 둘째와 함께 기도하는데 북한에 억류 중인 이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왜 북한에서 하나님 믿으면 감옥 가냐는 거예요. 왜 북한의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억류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설명해 줬더니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엄마도 북한에 가야 해? 그러자 아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 그러니까 이 둘째 녀석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머니의 할아버지 집에 가 있을 테니까 엄마 아빠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왜 가기 싫은데? 가면 맛있는 것도 못 먹잖아. 가면 힘들잖아. 무섭잖아. 그래서 이 매일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 두 번째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요. 혹시라도 북한에 가라고 할까 봐. 아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안에 나는 정말 주님이 북한 사역을 아니면 오지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하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제자 훈련하면서 이 질문이 나오는 분명한 가를 하셨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거나 잘 다니고 있는 기업을 사표를 내고 선교사로 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지는 알지만 쉽사리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해서 증거되었던 것,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환난이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환난이 두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이 두렵고 고난이 두려운 것은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있는 것들만 자꾸만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단순히 어렵기만 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 길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돌을 맞아가면서도 정말 죽을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놓지 않았던 것, 그가 땅의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고 고난도 기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이 엄청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엄청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하여서 나의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러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땅이 아닌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나왔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보고한 내용을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은 다 누가 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했어요. 자신들이 전도하였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이렇게 특별하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통해서만 쓰여지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성령이십니다. 이미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매일 매순간 성령행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이미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동의 일기로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요, 이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나의 어떠함,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에 힘입어 오늘도 믿음으로 더욱더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처소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기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모든 사역 현장에서 말하고 주님을 힘입어 온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한국교회 목회자,
한국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를 힘입는 것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분명한 그 복음이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한국교회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아버지 우리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복음의 현장 한국교회 정말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힘입어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한국교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를 힘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만을 분명하게 드러낼 한국교회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하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불붙듯한 기도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회개하며 토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려지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지는 것에 느껴지는 것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만 반응하기 원합니다. 땅의 것들을 아버지 의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2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미 내 안에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 그 주님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하고 그 주님 때문에 십자가 복음의 귀한 믿음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결론되어진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환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아버지 사도 바울과 바나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복음으로만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아버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힘이고 아버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난이 환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소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에 아버지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